415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의 변형과 관련된 문제네. 자, 왼쪽을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뭐가 나왔어? 제곱의 합이 나온 거죠. 다시. 뭘로 보여야 돼? 제곱의 합으로 보여야 돼. 그치? 그럼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됐어요? 공식을 세워볼 수 있어야지. 제곱의 합은? 합 또는 곱이, 합곱 또는 차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얘 조금 특이한 형태의 제곱의 합인데, 기억나? 얘 조금 특이한 형태의 제곱의 합이에요. 왜 특이한 형태인지 보도록 할게요. 물어본 거 합 물어봤지? 그럼 합을 이용해서 제곱의 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차를 물어보면 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돼. 그럼 합을 물어봤으니까 합을 갖다가 이용해서 차수를 맞춰주려면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둘이 똑같아지려면 뭔 짓거리야 하는데? 마이너스 2지. 무슨 뜻이야? 왜 특이한 형태야? 얘는 곱을 알고 있죠? 1.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곱의 합을 알기 위해서 뭐만 하는데? 합 또는 차만 알면 되지. 곱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네. 나머지는 이제 숫자만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 14라고 했으니까 14 써주고. 마이너스, 아니 14는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지. 네. 마이너스 2 넘겨버리면 얼마? 16 나오지. 네. 이거에 대한 해석, 중3 내용이긴 하지만 해봅시다. 알려줬고. 뭔가를 제곱했을 때 16이 나온 거죠? 네.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뭔가를 제곱했을 때 16 나오는 숫자. 즉,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거를 제곱하면 16이 나온다라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네.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걸 제곱을 하면 16이 나온다는 얘기야? 네.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4죠. 복부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지. 이해 갔어? 네. 그럼 여기서 답은 2개,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두 개를 써줘야 될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지? x가 0보다 크다 그랬지. 보세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분석하라 이거야. x 양수형 문제야. 양수지. x분의 1 양수형 문제야. 양수랑 양수랑 더 뭐 나와? 플러스 4야, 마이너스 4야? 플러스 4. 오케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다면 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 마사지. 근데 이런 조건이 아예 없어. 그러면 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두 개 다 써줘야 되는 게 정답이야.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